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리스를 만들어 볼 텐데요. 드라이플라워 리스를 만들 거예요. 리스 틀에 드라이된 꽃들을 붙여서 만들 거예요. 붙인다는 건 글루건을 사용을 할 건데요. 이미 마른 아이들은 와이어로 감는다든지 하면 부러지기 때문에 수분감이 있는 아이들은 와이어를 감아서 해주지만 이미 마른 아이들은 글루건으로 붙여가면서 완성을 할 거고요. 자, 이 리스 틀을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리스 틀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크기로 틀을 더 크게 만들 거예요.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오늘 소재들은 다 마른 아이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벼워요. 가볍기 때문에 이 틀조차도 이렇게 무겁지 않고 가볍게 만드셔도 되고 크기를 더 바꾸실 수도 있어요. 크기를 바꾸는 방법은 이전에 한번 올리긴 했었는데 여기 리스틀에서 얘는 리스틀 30cm짜리 리스틀이고요. 사선으로 지나가고 있는 나무 가지를 다 잘라주세요. 사선으로 지나가고 있는 아이들을 다 이렇게 잘라주시고 나면 리스 틀이 분리가 됩니다. 이 아이를 살살살살 벌려보세요. 이렇게 펼쳐보면 이렇게 펼쳐 주시는 거예요. 얘는 생각보다 모양이 평상시 때 제가 벌리던 형태랑 좀 다르게 감겨져 있는 것 같아요. 좀 복잡하게 감겨져 있다고 할까? 얘 중간에 막 끼어도 있고 조금 복잡해요. 그렇지만 풀어헤쳐 보겠습니다. 이렇게 풀어헤쳤어요. 이걸 다시 내가 원하는 크기로 다시 감을 거예요. 자, 이렇게 나는 이 정도 괜찮은 것 같아 싶은 크기로 팔이 너무 웃겨. 나 팔이 왜 이렇게 아픈 거지? 자, 내가 원하는 크기로 얼추 만들어졌으면 단단한 가지들은 와이어로 묶어주세요. 단단한 아이들은 다시 묶어서 여러 번 돌려 감으실 필요는 없어요. 한 번 정도만 돌려서 보죠. 자, 그다음에 너무 크게 풀어버릴 경우에는 가지에 힘이 없기 때문에 너무 크게 하지는 마세요. 요 정도 이렇게 원래 크기에서 많이 커졌죠. 그리고 이렇게 작은 가지들은 이대로 자연스럽기 때문에 저는 일부러 다 묶지 않고 그냥 두기도 합니다. 이렇게 두고 바닥에 평평하게 잘 붙는지는 확인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. 이렇게 짠! 됐죠? 그리고 하다 보니 이렇게 떨어진 조각들이 있어요. 이 아이들은 버리지 마시고 다시 작은 리스로 만들어 볼게요. 저희 똑같이 리스 하다 보면 또 조금 조각이 남을 수도 있어요. 작은 잎사귀라든지 열매라든지 그런 아이들을 붙여서 또 리스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. 이런 가지를 길게 이어줄 거예요. 이렇게 길게 몇 겹씩, 두 개씩, 세 개씩 일단 힘이 좋은 아이들을 긴 아이들을 길게
이어 붙이고요. 그러고도 아까 사선으로 자른 아이들은 어차피 못 써요. 못 쓰고 그래도 조금 길이감이 되겠다 하는 아이들은 여기에 묶습니다. 이렇게 이 아이를 다시 동그랗게 돌려 감으면 리스가 되겠죠. 이렇게 안쪽으로도 살짝 들어가고 나오고 하면서 이렇게 짠, 가지도 조금 나눠서 연결시킬게요. 작은 사이즈, 얘는 사선으로 되어져 있던 애고요. 자, 이렇게 짠! 두 개 리스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죠? 자, 이제는 글루건이 있어야 돼요. 혹시 없으신 분들은 다이소 가도 있거든요. 문구점 가면 충분히 구할 수 있으니까 글루건을 이용을 해서 이제 디자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리스트리 가능하면 저희가 벽에 걸 거잖아요. 평평하게 벽에 붙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, 저희가 재료를 다양하게 10개 넘게 보내드렸어요. 드라이플라워랑 프리즈우드를 보내드렸는데 이 아이들을 다양하게 쓸 건데 조금 섬세하고 작은 아이들은 마지막에 좀 큰 잎사귀들을 먼저 사용을 할 거고요. 자, 좀 양이 많고 좀 크다 싶은 아이들, 이런 아이들로 먼저 전체적으로 쉐입을 잡아보도록 할게요. 앉아서 하시는 것도 괜찮은데 서서 전체적인 디자인을 보면서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. 그래서 저도 서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먼저 글루건을 붙이기 전에 이렇게 맞춰 놓으면서 분위기를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. 자, 먼저 전체적으로 초록이를 이렇게 좀 넣어보겠다 하시면 이렇게 한번 넣어보실 수도 있고, 전체적으로 이 아이로 분위기를 한번 잡아보겠다 하시면 이렇게 사이에 가지틀 사이에다가 끼워보시는 거예요. 이렇게 끼우시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셔도 괜찮으신데, 가능하면 리스 하실 때 리스 원형 안쪽으로는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요. 바깥쪽으로 또는 위쪽으로 전체적으로 대부분은 윗면을 많이 채우도록 해야 될 거고, 살짝 바깥쪽, 그리고 너무 납작하게보다는 이렇게 좀 볼륨감을 이렇게 좀 준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, 한쪽 방향으로 흐름이 있도록 해주세요.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흐름이 있도록 진행을 해주세요.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느낌이 들면 뽑아서 글루건을 쏘셔도 되고요. 아니면 이 자리에 바로 이렇게 글루건을 쏘셔도 괜찮으세요. 나중에는 안 되지만 지금은 아직 다양한 아이들이 들어가기 전이니까 글루건 자국이 표시가 좀 나도 괜찮거든요. 그래서 요렇게 먼저 붙이면서 하셔도 되지만 하고 나서 이 자리에 글루건을 쏘셔도 됩니다. 요렇게 큼직한 아이부터 자리를 먼저 정해주세요. 바로 붙이기보다 틀 사이에 살짝 끼우듯 모양을 잡으시면 되고요. 그게 아니면 여기 잎사귀에 바로 쏘셔서 이렇게 붙여 나가셔도 됩니다.
유칼립투스로도 한 번 더 해볼까요? 이렇게 끊어졌다면 끊어진 아이도 다 글루건으로 붙여서 쓸 거예요. 그러니까 버리지 마세요. 유칼립투스를 정원에서 키우는 아이들을 드렸는데 이렇게 가능하면 자 먼저 썼던 소재가 없는 곳에 그래야 이 소재도 살고 유칼립투스도 살겠죠? 그 사이사이에 길게도 쓰고 짧게도 쓰고 전체적으로 활용을 잘해서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흘러가듯 하고 있어요. 그리고 이렇게 좀 떨어지는 애들은 떨어지는 상태로 그냥 떼버리세요. 떼버리고 다시 나중에 섬세하게 붙여주시면 돼요. 이렇게. 또 이렇게 조금 짧지 않고, 길지 않고 짧다. 그러면 짧은 대로 사이사이에 또 쓰시면 돼요. 글루건. 이렇게 쏘셔서. 소재가 없는 거 사이사이에 짧게도 넣고 이렇게 이렇게 넣어주세요. 정말 버릴 거 하나 없이 다 소중하게 쓴다고 생각하고 사용을 하면 좋겠어요. 양이 많고 볼륨감이 좀 큰 아이들을 가지고 먼저 큰 틀을 잡아주세요. 이렇게 잘린 아이들도 다 쓰실 수 있으니까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짧은 아이도 사이사이에 틈 사이로 끼워서 고정. 틈 사이로 잘 안 들어간다면 잘 붙여주시기만 해도 돼요. 이렇게 해서 또 되셨으면 또 그 다음 아이. 그 다음 아이는 저는 초록 소재. 요 초록 소재를 사이사이 또 붙여볼게요. 향이 너무 좋아요. 자, 글루건을 꼭 끝이 뾰족하지 않아도 이렇게 충분히 쏘신 다음에 자, 이렇게 비어있는 자리에 쏙 넣어서 붙여주시는 거예요. 드라이플라워 이런 리스 만드실 때는 빨리빨리 만든다는 생각보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섬세하게 하나하나 조금 세세하게 만드시면 훨씬 더 예쁜 디자인이 나오는 것 같아요. 급하게 만들려고 하시지 마시고 리스는 한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 보통 소장을 하게 되잖아요. 그러니까 좀 신경 써서 섬세하게 만들어 보세요. 틈 사이에 그리는 이렇게 계속 방향은 흐르는 방향대로 하고 있고요. 살짝 저희가 그래도 드라이지만 생기가 있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초록이를 넣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많이 넣지는 마세요. 오늘 뭐 드라이 플라워 리스기 때문에 너무 싱그러운 느낌을 주지는 않는 게 요렇게 됐죠? 요 정도 됐으면 자 이번에는 요 얘가 이름이 나중에 넣을게요. 요 아이를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 있게끔 길게 길게 넣어볼게요. 자, 작업하는 순서는 저랑 똑같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. 요 그 비닐 같은 아이를 전체적으로 좀 재밌게 볼륨감 있게 넣어주기도 하고 또는 조금 짧게 넣어주기도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어요.
조금 더 위에서도 보도록 해드릴게요. 와, 이 모카 얘는 뒤쪽이 갈색이 너무 예뻐. 그럼 갈색이 보이게 넣으시는 거예요. 자, 이렇게 넣어주고. 벌써 글루건 심 하나 다 썼어요. 이렇게 중간중간 섬세하게. 헤일리 크리스탈 얘는 전체적으로 핑크 색깔이 돋보일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넣을 거고요. 필요하면 그룹핑도 합니다. 나중에 작은 리스를 만들기 위해서 한 3개 정도는 빼놓을게요. 꼭 다 안 쓰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. 요렇게 섬세하게 붙이다 보면 점점 완성이 되죠? 작은 것들은 정말로 버리시지 마시고 작은 리스에 쓸 수 있으니까요. 다 쓰세요. 그리고 이렇게 이 열매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이 하얀 열매도 예뻐서 사이에 붙여볼게요. 이렇게 얼추 공간이 채워졌다. 한 90% 정도는 채워졌네 라는 생각이 들면요. 그때는 벽에 걸어놓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고 조금 더 추가하고 조금 더 선을 만들고 변화를 주시는 게 더 예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저도 같이 저희 틈을 끼우려고 했네. 앞쪽 볼륨감도 주고요. 이렇게 작은 건 나중에 쓰도록 할게요. 이렇게 해서 얼추 좀 채웠다 싶으면 이제 걸어놓고 제가 그 시드 클레마티스 이렇게 할미꽃처럼 그걸 보내드렸는데 너무 약하더라고요. 그래도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으면 꼭 쓰시길 바라고. 자, 가지고 있는 아이들 버릴 것 없이 정말로 다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다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걸어볼게요. 걸어보고 부족한 부분 조금 더 섬세하게 채워서 완성을 해보도록 할게요. 예쁘죠? 여기에 거는 건 저희가 와이어를 굉장히 가볍습니다. 이렇게 살짝 돌려서 보다 보면 여기가 좀 더 예쁜데? 여기가 좀 정면 같아 라는 그런 한다고 생각을 하고 뒤쪽에 와이어를 걸어서 자 벽에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렇게 걸어서 보고요. 부족한 부분 더 채우시는 거예요. 형태가 조금 아쉽다 하면 형태적으로 더 볼륨감을 줄 수 있는 곳 더 채우시고요. 자 이렇게 해놓고 봤을 때 저는 여기 이 부분 여기 이 부분에 좀 꽃이 없는 듯한 느낌? 여기 이 부분도 좀 아쉽네요. 자, 이 부분도 조금 더 채우면서 완성을 한번 해볼게요. 다 하시고 요 아이들 넣으세요. 근데 이거는 정말 이거 그 제가 신경 써서 포장을 해드렸는데 가격대는 만만치 않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약해요. 약해서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뭔가 이 또 느낌이 너무 재밌어서 요렇게 세 개 들어있거든요. 세 개인데 네, 좀 약해요. 많이 약해요. 바람이 불면 날아가겠지만 그래도 조심스럽게 넣어보세요. 저는 사실 얼굴이 터져서 글루건으로 좀 붙였어요. 얼굴은
이렇게 이렇게 나왔어요. 자, 이제 완성이 되었고요. 리본만 묶어주면 끝날 것 같아요. 리본을 어디다가 묶어주면 예쁠지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. 저는 약간 측면이나 아래쪽? 옆쪽 묶는 걸 좋아하는데요. 이 자리가 조금 비어 보여서 여기다가 묶으면 어떨까 싶거든요. 자연스럽게 리본으로 툭 묶어주면 끝입니다.